뭐야? 성인용이래매. 이러지 말자. 에이, 이러지 말자. 뭐야? 뭐야? 뭐냐, 뭐야? 이거 뭐야? 저는 상은 씨가 이렇게 남사친을 만났다는 제보가 있어요. 총각이랑? 뭐 했어요? 키도 190이 넘는다? 네. 그래서 두 분 뭐 하셨어요, 만나서? 하이. 뭐야? 왜? 타! 제가 운전할게요. 뭐야? 뭐야? 수염 뭐야? 오. 이분 조진웅 씨 닮았어, 조진웅 씨. 나 얼핏 봤을 때 조진웅이 수염 붙이고 나왔나 했어. 이거 지금 뭐야? 서동욱 선수? 아, 박광재 씨. 제 동생이에요, 저랑 제일 친한 동생. 아. 진짜 만나러 저 만나러.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제일 친한 동생이. 아, 배신당했네. 아니 제일 친한 동생이 왜 그 수염 씨? 잠깐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허, 진짜 만날 애가 없어서 나랑 친한 애가 원래 등잔 미씨였거든. 이 차고 또 운전 자연스럽게 하고. 근데 원래 그렇게 친해, 둘이? 만나는 곳에서 아니, 같이 만났지, 항상 둘이 만난 적은. 항상. 근데 불륜의 80%가 아는 사람. 내가 그랬잖아, 등잔 미씨 어둡다고. 진짜 맞아, 맞아. 저분 뒤에 저분 웃어? 저 새끼 웃어? 뭐야? 어디 이런 핫한 곳을 날 데려다 줄 건데? 거기가 굉장히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면 알 거예요. 가보면 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낮에 핫한 곳은 뭐냐? 뭐야 또 드라이브 하는 거야? 낮에 핫한 곳은 어디에 있는 거냐? 글쎄요, 낮에 핫한데. 근데 지금 빠지는 데가 교회 쪽으로 빠지는데, 교회 그렇죠? 쪽으로 빠지면. 아니, 나는 장원을 권하고 싶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코스가 다 좋고, 이렇게. 아니, 무인 것들 많은데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코스가. 어떻게 하세요? 아이, 어떻게 하시냐. 저희 집 놔두고 제가 거기를 왜 가요? 낮에 핫한 거 궁금하다. 밤에 하루 종일 간 거야? 뭐야? 성인용이래매. 어? 이러지 말자. 에이, 이러지 말자. 뭐냐?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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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희는 어차피 저 끝에 가서 놀 거니까. 안 좋은 욕을 하시는 분들 알아? 엄마는 돈만 데리고 나가면 되는 나름이다. 애들 피해서 나왔는데 애들이야. 자, 이렇게. 아이고. 즐기기로? 그래, 저렇게 자유만끽한 역시 나는. 내 동생이네. 역시 내 동생이야. 애들 생각나게 역시 내 동생이야. 근데 은근 잘 어울린다. 네? 네? 은근 잘 어울린다. 네? 네? 아니요. 아니, 그래. 나름 보디가드 같기도 해. 아, 근데 오늘 어쩐 일로 저한테 보자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누나가 형이랑 별거 하기로 했어. 네? 좋아해. 아, 이거 뭐야? 이거 뭘 입고 완전 소머리꾼이네, 형. 완전. 무슨. 와. 불륜 멀로만 한다! 와. 아니, 아니, 방금 표정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우리 별거 하기로 했어. 그냥 뭐 잠깐 싸워서 그런 거지? 아니야. 진짜 하기로 했어. 진짜 합의해서 별거 하기로 한. 진심. 시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랑 걸어. 시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랑 걸어.
형한테 제가 확인 전화해요? 아니 근데 별거 중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나 짐 싸서 너 만난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이게 왜 나쁜 놈이야? 저 형한테 빨리 전화해야겠다. 나쁜 놈아. 저는 진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뭐가 어때서?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네가 내 남자고 내가 네 여자야? 아니잖아. 아니, 이런 멘탈.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뭐 뭐가 야 죄인데 뭐가 찔리는 게 있어야 죄인인 거지. 그건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인데. 저 찔리는 거 있나 그럼 쟤는? 나는 사강 씨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아니 뭐 여자친구도 많을 거고 여자 후배도 많을 텐데 왜 형 주변에 몇 명 이혼시켰어요? 그래서 이혼시 나도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랬어요? 아 주변에 다 이혼시켰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이진 않아. 근데 아. 결국 전화를 안 할 거 아니야. 몰랐잖아. 전화 안 한 거잖아. 형이 더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연락을 안 한 거잖아 결국. 야, 남자 사람 네, 친구 남사친 친구, 남사친으로 뭐 만날 사람을 어. 보충 정확히 해야겠다. 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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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형수님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오해할 수도 와? 있을 거예요. 형수님이 이거로 신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 사람이 떠오르는 멘트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떠오르는 멘트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는 아니지. 내가. 여자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저요? 형. 모르겠어요. 눈빛? 아니 진짜 내눈 보고 이거.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겠어. 어 더워. 땀은 왜 흘려? 아니 아니. 너 뭐 왜? 알고 있는 거 있어? 이거 더워가지고. 뭐 알고 있는 게 있구나. 아니, 이게 만난 이유가 있는데. 뒤를 캐물라고 한 거야. 캐물라고. 뒤를 캐려고. 지금 와이프가 약간 이렇게 훅 들어와서 눈 똑바로 쳐서 훅 들어와서 질문하는 거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는데도 갑자기 훅 들어오면 이렇게 눈 떨리고 못 쳐다보고 자기 똑바로 쳐다보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맞고 막. 네. 뭐 알고 있는 게 있구나. 선배님 말고 만난 여자 없었던 걸로 알고. 만난 여자 없었던 걸로 알고. 전에 만났던 여자가 누군지 다 알고 전전도 알아. 저는 몰라요. 저. 심지어 전전선은 나랑 친구야. 심지어 전전선은 나랑 친구야. 어? 아니 이거 이건 뭐야? 얘 전적이 너무 많아. 야, 아니 뭘 이렇게 얽히고 설켰어. 옛날 제 여자친구 친구로 같이 만나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아, 이게 뭐냐? 제 여자친구 친구. 그때 와이프도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어 이게 뭐냐 커플로 넷이 놀고 막 이러다가 그 동네 희한하네 진짜.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 날 이렇게 보니까 신부 쪽 가족석에 그 옛날 남자친구가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리얼? 네. 아니 왜 신부 가족석에 옛날 남자친구가 그건 뭐야 정말 이상한 분이. 아니 나는 깨끗이 모르겠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까지 만자. 지금 뭐 그게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선배님, 응?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가 선배님인 게 되게 이상해. 무서워. 무서워. 집으로 가실 거죠? 집을 왜 가? 나왔는데. 집 밖에 그럼 뭐 나왔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래요? 다 해놨지. 아,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난 내 숙소로 갈 것이다. 내 숙소로 갈 것이다, 나는. 연기하시는 거죠 지금? 진짜? 일단 그러면 예약 다 해놨어. 제가 거기까지는 어딘지 알 거야. 찍은 거죠 이거? 응 찍었어. 알겠느냐. 이 얼굴 가린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거거든 지금. 여행 가방 들어주네. 뭔가 어색하지 그냥.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 데려다 주러 간 거죠? 데려다 주러만 간 거죠? 근데 그죠? 저는 데려다 주고 나오는 게 없던데? 혼자 그 밤에 나오는 거. 이게 남자는 조금이라도 찝찝해 저게. 근데 나는 나도 조금이라도 찝찝할 것 같은데. 그거 보여줘요 빨리 화면. 나오는 거. 안녕. 신세호. 잘 놀고 있니? 아는 것도 뻔하시네요. 뭐하고 노신지. 어? 하여튼 제가 뭐 인사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동우가! 동우가 누구야? 아, 도깨비, 도깨비. 동우가! 이게 장소가 좀 그래서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 네. 그냥 여기 뭐 숙박하는 데야. 오해하지 마, 숙박하는 데야. 뭐야? 키 두 개를 줬네? 했습니다. 키 두 개를 줬네? 뭐? 키를 두 개를 줬대? 아니, 이 친구는 집에 아니, 가면 되지. 뭐하러 여기 그러니까. 있어? 아니, 그럼 키를 왜 두 개를 줘? 뭐 웃기지. 같이 잤다는 얘기 남자, 여자 들어오니까 키 하나씩 준 거구나. 아니, 그 같은 건물에서 잤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은. 아니, 같은 옆방이겠지. 아 그러니까 같은 거. 아 왜 옆방에서 잤어? 왜 그랬어? 나름 뭐 못 가게 했나 보지. 아니 근데 왜 아니 형수 모시고 자기는 가야지 왜 그걸.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 세호 씨. 신났네 저거. 그거. 왜? 아 왜 열받네. 바로 전화기 어디 갔지? 아 그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전화 어디 갔어? 아니 저. 아니 사강 씨가 혼자 있기 무섭다 그랬겠지. 아 무서워도 그거는 무섭다 그랬겠지. 안 되지. 미안한데 세호 씨. 옆방에서 그럼 무섭다면 가. 어디야? 어디야? 집에 있습니다. 너 와이프랑 호텔 가서 키 두 개 받았어? 아니 그게 좀 모르겠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니까? 네? 환하게 웃고 있는데 화면 보니까. 저 모르겠대. 어? 확실히 해. 형이랑. 그런 거가 뭐야? 그런 거 뭐야? 그런 게 뭔데? 그런 거가 뭐야? 절대 그런 거라니. 그런 게 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 뭐? 저 호텔 왜 갔어? 네? 호텔 왜 갔어? 광재 씨.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박수홍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재 씨, 지금 저희가 스틸 걸어놓은 화면이 너무 호텔 앞 프론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키를 두 개 받은 거기서 스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예능 프로였는데 지금 르포 프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이거 그다음 화면을 못 보겠어요 이게. 네, 저 근데 정말 입구에서만. 입구에서만. 네, 형수님 이렇게 데려드리는. 말 똑바로 안 해서 그러지 말고. 두 개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두 개 줬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는 형수하고 호텔 가시면 안 돼요. 예, 예. 광재 씨가 외모하고는 다르게 너무 순수하시다. 지금 굉장히 당황하셔. 어쨌든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하고요. 네네. 요 다음 화면 정말 서성이다 가셨는지 저희가 확인할게요. 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는 뭐야.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게 더 이상해, 더 이상해.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형수님이에요, 형수님. 들어오면서부터 형수님이에요. 들어오, 아, 무슨. 더 이상해. 더 이상해. 고해성사를 하면서 들어와. 고해성사 하면서. 아마 프로트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예, 괜찮아요. 다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잠깐만. 동료분이 실패하시나요? 네, 예, 그랬었거든요. 아, 덕범지요? 덕범지요? 잠깐만. 예약 이름이 덕범지요? 어? 에? 예약도 했어, 야. 예약을 또 해줬어, 야. 네가 예약했어? 진짜 어이없네. 감사합니다. 객실은 7층으로 준비해드렸고요. 네네. 와이파이 비용을 적어드렸습니다. 네네. 네네. 저는 뭘.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키를 왜 두 개를 주셔? 진땀난다, 진땀나. 야, 이거 재밌어. 무슨 죄야. 프론트에서 그럼 알아서 주신 거구나. 분명이니까. 캐나다. 야, 빨리 자. 저, 너 너무 스타스러워. 이제 놓고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 저는 퇴근할게요. 아, 그래. 저렇게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 그래. 프론트에서.